아직 되게 어둡네. 지금 시각 5시 42분. 캄보디아. 캄보디아 뜹니다, 여러분. 제가 정 들었는데 그날이 오고야 말았네요. 네. 이번에 이동할 곳은 베트남이고 버스로 이동을 하거든요. 6, 7시간 정도 걸리는데 아침 7시 반에 출발하는 거라 11시 반인가 그때 출발하는 거라 두 타임 있는데 7시 반 거 타고 베트남 갑니다. 그래야지 이제 낮에 도착해가지고 좀 이것저것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7시 반 출발하는 걸로 예약을 했습니다. 네. Hello, morning. Yeah. Checking out, please. 아이고, 아마도 이번에 가는 베트남이 이번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는 이유는 그냥 가보고 싶더라고요. 예. 이유는 없습니다. 예, 그냥 옆 나라라가지고. 아, 그리고 어제 또 영상을 보는데 그 나 혼자 산다의 팜유 패밀리가 베트남 달랏이라는 곳에서 되게 먹방 막 찍으면서 재밌게 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 여행의 테마는 먹방 위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오, 맞네. 아, 오케이. 이번 베트남 여행에서 걱정되는 거는 그동안 제가 숙소를 좋은 데만 묵었잖아요. 네. 숙소도 다운그레이드 될 것이고 이제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나을 곳에 베트남을 마주해야 될 상황이 여러 번 올 텐데 그 이거를 지금 내가 잘 딜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뭐 어떻게 해야 되겠지? 거의 다 왔다. 나왔다. 아이고, 한편 가방이 크니까 나가기가 개빡세네. 아, 아무튼 제가 지금 타고 갈 버스가 이 넷 중에 하나인데 왠지 이거 같다. 하이. 여기서 체크인. 아, 오케이. 허리 앞으로 있어. 아, 진짜. 아, 지금 2분 남았는데. 아, 잠시만. 하이 there. 예. 몰라. 네, 2분 남았다, 2분. 하이. 바이. 예. 시 3D. 엄마 좀 내시. 여기, 이거다. 아침부터 가는 사람이 많구만. 거의 만석입니다, 만석. 에어컨은 안 틀었는지 약간 좀 덥고. 아, 틀었네? 틀었는데 그렇게 시원하진 않아. 제 눈앞은 지금 이런 느낌이고요. 예, 스크린 있고 옆에 이렇게 물통 꼽는 곳이라 예, 트레이, 예, 미니 트레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있고 여기 이제 USB 꼽는 그 코드가 두 개 있어가지고 충전할 때 요긴하게 쓸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에어컨이랑 독서등 같은 맞네. 네, 독서등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발을 쭉 뻗고 있는데 제 키가 168이거든요 약간 좀 아슬아슬하게 다을락말락한 그런 느낌. 170 넘어가면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의자가 각도가 비스듬하게 약간 45도? 네, 45도로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각도는 더 이상 젖힐 수 없는 것 같아요. 완전 180도로 의자를 젖힐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창이 완전 통창이라가지고 되게 시원시원하게 답답하지 않게 뚫려있는 게 되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최대 장점 짠 프라이빗하게 이렇게 커튼 딱 쳐놓고 갈 수 있다는 거. 옆에도 커튼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원하면은 다 닫아가지고 완전 독립된 공간을 쓸 수 있다는 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힘들어. 헬로. 아, 미치겠다. 길 한 폭탄 내려줘. 아유, 씨. 정신없어. 일단 국경 잘 건너서 왔고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두 번 내렸다 갔는데 뭐 뇌물 요구하는 것도 없었고 그냥 무난하게 잘 통과했습니다. 네. 네. 코리안 우먼? 그래요? 코리안 우먼? 예. 와, 반가워요. 아, 안녕하세요. 예, 혹시 예. 달락하는 버스 여기 어디서 탄다고 그러는데 달락이요? 네. 아니, 저 방금 도착해가지고 아, 잘 모르겠어요. 예. 아니, 저 버스 타는 데 있거든요. 아, 저 빨간색. 예, 저기 가서 물어보세요. 네. 제대로 찾아가기도 전인데 벌써 이렇게 신고식이 거하네요. 예.
일단 이리로 쭉 가가지고 가면 될 것 같은데 베트남 첫인상은 캄보디아에 있다 와서 그런가 딱히 그렇게 막 새롭거나 그런 느낌은 없어요. 오토바이가 조금 더 많아졌다 약간 그 정도? 분위기는 캄보디아랑 비슷합니다. 일단 짐 풀고 쌀국수 조지러 가야지. 한국 here. Yeah. Oh, okay. Just here. Ah, okay. Yeah. Thank you. Oh, hi there. I'm looking for the hostel, like here. The meter, right? Wow. 오토바이 겁나 많네. 짐 풀고 지금 쌀국수 먹기 전에 환전이랑 폰 개통해야 돼가지고 근처에 은행이나 아니면은 환전소 가려고 하는데 평점이 다 안 좋네. 환전소 평점 보니까 은행보다 더 친다는 소리도 있고 일단 바꿔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되긴 하는데 지금 쌀국수가 문제가 아니다. Money exchange. Yeah. USD dollar to Vietnamese dong. Sorry, it have this without. Oh, it's not damaged. Yeah, it's. 접힌돈은 안 받는다고 하네요. 아, 나. 그래서 지금 어디냐? 벤탄 마켓? 벤탄 마켓 그거 가가지고 지금 바꿔라고 하는데. 아이, 뭐, 그래. 이럴 수도 있지. 첫날이니까 모든 게 다 잘 될 수는 없지, 처음부터. 뭐, 걸어서 12분이라고 하니까. 그냥 가가지고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제 눈앞은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야, 미쳤네. 오. 야, 봐봐, 지금. 빼버리를, 빼버리를. 전 세계 오토바이 회사는 베트남이 다 먹여 살리는 거 아닌가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 벤탄 시장입니다. 야호. 지금 날래날래 돈 바꾸고, 개통하고, 쌀국수. 쌀국수 먹으러 가야죠. 오늘 진짜 쌀국수 먹는다, 내가. 아. 시장 아는 대충 이렇게 생겼고요. 예. 되게 깔끔합니다. 예. 지금 다들 흥정하고 선물 고르고 난리 났습니다. 예. 근데 죄다 뭐 옷이랑 가방 뭐 이런 거밖에 없냐? Excuse me. Where is money exchange? 아, 네. 아, 오케이. 아니 왜 자꾸 헛다리 짚냐? 가까이 분명 가까이 있는데 자꾸 헛다리 짚어. 찾았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찾았다. 오늘 환율 조금 낮기는 한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네, 여기서 바로 환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환전 다 했는데 폰 개통만 하면 되거든요. 아 근데 내가 알아본 곳이 지금 여기서 걸어서 17분인가 거의 20분을 걸어가야 돼가지고 뭔가 이 근처에 그 들어와가지고 심카드 달라 하면은 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 심카드 아싸 심카드 한다. Hi there. Yeah. Can I get a SIM card for so, how long you stay here? Around 1 month. 1 month. Okay. I recommend you with help. So I heard that the Viettel is the. If you want to order data, you can use mobile phone. 6 GB per day in 1 month. And this Viettel you have 4 GB per day in 1 month. Oh. Okay. It is the same price 300. 300. Yeah, 300,000. 16,000은 더 비싼 것 같은데? Let me find out the other one. Yeah. Okay. 아니 뭔가 이거 바가지 같아. 아, 이 지점 가야 되냐. 아 나. 아 근데 지점 가도 이거 바가지 씌우면 어떡해. 그래도 근데 어쩔 수 있나. 가기는 해야 되는데. 씨. 걸어서 간다. 17분. 아이씨. 아싸 사갖고. 저기입니다 저기. 비에텔 비에텔. 어 지금 이건가. Hi. Yeah, I want to get a SIM card. 아, 확실히 얘가 훨씬 싸네. 있어봐라. 8,500원. 이걸로 해야겠다. 4기가. Can I get this one? Yeah. 시간은 좀 걸렸지만 걸어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귀찮다고 거기서 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예, 다 해결됐으니까 쌀국수 조지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시각 5시 36분. 아니 근데 나 약간 깜짝 놀란 게 캄보디아랑 6시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왜 이렇게 날씨가 좀 다른 것 같지? 훨씬 선선하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지금 20분 걸어와가지고 일 봤는데도 힘들지 않아. 다행이긴 한데 약간 좀 아이러니하네. 캄보디아의 그 미친 태양열에 찌들려져 있다가 선선하게 막 바람 불고 막 하는데 오니까 적응이 안 되는데.
아무튼 코 먹고 싶다 푸. 코? 어디니 푸? 아니 찾음이 없다고 이벤트 칠라 했는데 치려고 하는 순간 코가 코? 아 오케이 편하게 와. 여 왔어. 오 어머 세상에 다시 감성. 진짜 딱 이런 느낌 보냈거든. 완전 허름한데 이런 데가 오히려 맛집이다. 그래서 야 구성 뭐냐. 오 지금 벌써 나오기도 전인데 이렇게 막 한 그릇 주셨거든요. 아 그냥 민트물인데 지금 얼만지도 모르고 왔는데 뭐 비싸봤자 5,000원 정도 하지 않을까. 진짜 아무 데나 들어와가지고 시킨 거거든요. 구글에도 없는 것 같아요. 구글에도 없어. 아 재료를 골라야 되는구나. 아 이제 베트남 와서 첫 포입니다. 첫 쌀국수. 맛있겠다. 고기 이렇게 담아주셨고 국수 이렇게 있거든요. 양도 적당한 것 같아요. 예, 이 정도면 딱이지. 너무 많으면 또 부담스러워가지고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마기. 아 이거 섞어서 먹으라고. 아 일단 넣어서 먹으라고. 아, 오, 오 감사합니다. 야, 뭔가 더 있었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야, yeah, thank you. 오. 아, 잘라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예. 나, 야, 이 선수님 또 잘라주셨어. 오, 세상에. 아, 근데 진짜 맛있겠다. 안 먹어봐도 이 비주얼로 뭔가 풍겨지는 그런 맛있긴가 있다. 약간 면 자체에 고수향이 느껴지기는 하는데 너무 진하지도 않고 살짝 풍미만 나는 그 정도라서 이 정도라면 참고 먹을 수 있는 네. 그런 모스케인가 있습니다. 땡큐. 아니 너무 맛있네. 내가 오늘 먹은 곳이야 여기. 얘 맛있어. 이 존맛탱. 아무튼 너무 잘 먹었고요. 와 진짜 배부르고 진짜 맛있다. 와. 야 아무튼 이게 나오니까 벌써 이렇게 막 어두워졌는데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잘 들어왔고 환전 잘 했고 쌀국수 완전 성공했고 완벽한 하루를 보내지 않았나. 아무튼 베트남 첫날 일정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진짜 너무 좋다. 와 너무 좋아.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 버스 안 좋은 점은 쉬는 시간을 충분히 주지를 않네. 되게 좀 재촉하네. 네, 사람들이. 아무튼 산 거 빵 하나에 이렇게 샀고요. 제가 이것만 산 이유는 숙소에서 먹고 남은 게 있어가지고. 짠 참치캔 남은 거 들고 와가지고 이거를 여기 발라서 얘들이랑 같이 먹을 예정. 여기 이것도 있어요. 친구가 났다 보니까 이 제대로 허리를 펼 수가 없어. 지금 약간 이렇게 C컬로 뭐지 되게 좀 C컬로 막 수그리고 예, 이래 있고 앉아 있고 가가지고 따서 먹을 거라는. 야 씨 슬리핑 버스 안에서 참치캔 따는 사람 내밖에 없을 것 같다 지금. 내가 거의 최초인 것 같은데.
좋은 게 이 나라가 거의 평지거든요. 산이 없어. 굴곡이 없으니까 차체 자체도 많이 안 흔들리고 안정감 있게 쭉 간다는 게 되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덕분에 이렇게 또 막 먹을 수도 있고. 시래기 어쩔 거야. 네, 이럴 줄 알고 이런 걸 막 모아놨었지 내가. 또 이럴 때 다 쓰려고. 야 여러분 이거 존 맛인데? 대충 이렇게 생겼거든요. 솔티드라고 해가지고 되게 좀 짭조름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고 약간 크리미한 맛도 살짝 느껴지고 괜찮은데?